OSEN 서정환, 기자 가장이 될 유현진의 새해 전망은 어떨까? 류현진은 오는 5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 호텔에서 양가 가족, 가까운 친지, 지인의 축복 속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류현진, 배재현 커플은 무술년을 빛낼 공식 1호 스타 커플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류현진의 결혼 소식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LA타임즈 등 주요 언론은 류현진이 며칠 내로 결혼을 할 예정이다. B시즌에 결혼하는 류현진은 2018년에도 다저스에서 활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현진은 2017시즌 팔꿈치 부상에서 돌아와 25경기에 등판, 126과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며 5승 9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77의 성적을 냈다. 특히 전반기에는 3승 6패 평균 자책점 4.21로 다소 부진했으나 후반기 3.17로 평균 자책점이 낮아진 것이 소득이었다. 무엇보다 큰 수술을 두 번이나 겪은 류현진이 한 시즌을 건강하게 보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다. 이제 가장이 될 류현진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다. 고된 미국 생활이지만 배우자와 함께라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 매진할 수 있다.